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근 꼭 카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카빙을 하는 것은 재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꽃잎을 8개, 이거는 아주 가는 꽃잎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은 밑밭 밑에서 만들어 가서 위로 올라온 것이죠. 5개 꽃잎이 방금 전에 봤던 겁니다. 쭉 보시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센터에서부터 꽃을 바깥으로 만들어 간 거고요. 위에 있는 큰 꽃잎을 만들어 가지고 휘어지게 했어요. 약간 이 가운데서 잡아본 꽃잎 형태입니다. 큰 꽃잎을. 이제는 당근을 통째로 해서 꽃잎을 쭉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박 카빙이나 다른 데서 큰 재료에 있는 전체적으로 저런 모양을 똑같이 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당근에서는 한쪽면으로만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꽃잎 밑에 5개 잎을 해서 이제 올린 거고, 이거는 솔방울 생기를 푹 찍어가지고 사이를 조금씩 떼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릴 때 솔방울 행태로 만들어 본 카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접시 데코레이션 할 때 쓰실 수 있는 정도고요. 이거는 저 바람개미처럼 쭉 이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접시에 올리면 이쁘거든요. 아주 작아 예쁘시거든요. 작은 접시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당근 끝부분을 살짝 얇게 오려주면은 저렇게 꽃잎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통째로 이거는 당근을 카빙을 해본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쭉 만들었던 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방금 전에 본 거죠? 네, 통째로 만들었던 거. 가운데 있는 저 꽃잎 생태는 사실 심화 카빙에서 쓸 수 있는 꽃잎 생태입니다. 저거죠. 뭐, 재료가 틀리다고 해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태의 카빙.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심화 카빙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일단은 뿌리를 넣고 눈을 들어가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모양으로 해서 꽃과 다른 동물과 곁들여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취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날개는 그게 사실은 그냥 꽃잎, 나뭇잎, 날개처럼 만들어 놓은 거. 기본적이죠, 이게. 밑에서 타올라온 거, 4,000잎 꽃잎. 요거는 이제 둥글게 해서 만든 거고요. 당근이, 식물이다 보니까 금방 이게 재료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서부터 파서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달리아 꽃입니다. 가운데를 깊게 파가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여섯잎 꽃잎 아주 기본적이고 이거는 이제 당근 한 조각에다가 가면을 전부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양을 넣어 본 겁니다. 저걸 할 때는 아주 작은 칼 저런 걸로 써요.
큰 칼, 깊은 칼 쓰질 않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저 작은 칼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근은 접시 데코레이션 할 때 주로 쓰실 수가 있는 카빙 꽃 형태입니다. 그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이렇게 쭉 해서 오늘은, 카빙 중에 당근 꽃 카빙을 좀 봤습니다. 달리아 꽃이죠. 아까 반 것과 비슷한데 여러 가지 형태로 꽃도 나. 끝까지 당근 꽃 카빙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